시작했습니다. 벌써 네. 2분기 NF1의 지난 날들을 모아보는 분기 결산! 예. 네, 전 2022년 2분기 MC를 맡은 제이크입니다. 와! 1분기 MC는 저였는데 저번 행운의 주인공이 이제 제이크에게 패스턴 마이크 했습니다. 어! 오! 와, 스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트랙 리스트랑 앨범 프리뷰 영상까지 오, 이제 다 떴겠네요. 진짜 컴백이 코 아픈데요. MC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에 두근두근 합니다. 특히 이번에 휴닝 형이 또 랩에 도전했어요. 아, 맞죠. 야, 맞습니다. 아, 힘들어. 에이! 네, 열심히 참았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네. 랩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단 랩. 그런 자세 그런 태도의 그런 애티튜드 그렇죠. 그렇죠. 되게 두근두근 네, 열심히 준비를 하느라 진짜 2분기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공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꽉 찬 분위기를 꽉 찼어요. 아, 꽉 찬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울로제닉 야 영어 잘하네 영어 잘해 가자 이것도 다 맞추신 거예요. 알는데요 퀄리티 알러벤 중간 알러벤 이거 맞았을 때 얼마나 오래 걸렸어. 뭐야 제이 오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성우 아 뭐야 오 뭐야 와 뭐야 다양한 선우 사진은 만의 로프 본인이 화보가 제일 바다에 선우 뭐야 오, 누구세요? 뭐야 근데 저는 사진에 좀 저보다 잘 나온 거 많았는데 저 사실 한 마음 되게 귀여운 것만 쓰셨나요? 아 근데 다 나왔어요. 월요일에 안 올릴 때도 있던데 월요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빨간 날이네 그날이 빨간 날에 신 거예요. 재료가 다 소진했어. 맛있겠고 네 다른 후보들은 월담 금담이지만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의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오셨어요? 와우 그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럼 각자 그러면은 사진 비하인드를 살짝 얘기하고 오늘 저희가 투표를 또 해야 되니까 맞아요. 자기 어필 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뭐 찍으라 해서 찍는 거예요. 장난이고요. 금요일날이면 이제 뮤뱅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뮤뱅의 그런 그날의 추억을 좀 간직하기 위해 오 추억 엔진분들도 궁금해 하실까봐 돌콕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돌콕을 해서 이제 또 올렸어. 역시 리버스에다. 그리고 또 성훈이가 유일하게 팬분들을 직접 봤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기분이 어때요? 그거 소감 어떠신가요? 저희 이제 멤버들이 같이 컴백을 한다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무대를 할 때 항상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음방도 재밌다 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재밌긴 했었어요. 무대가 재미가 없었다고요? 왜 이렇게 같은 멤버를 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요. 왜 뭐라고 하세요? 에너지가 나고 에너지 그리고 일단 카메라만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완전 다르죠? 그쵸?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월요일 하면은 보통 전 국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 빠진 날이잖아요. 그죠? 맞지 맞지? 그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기운을 드리고자 아 숨어있어 기운도나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선우 씨 네 열심히 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1위 후보에 오르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이제 사진 찍어주신 정말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물론 제 셀카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뭐 보통 뭐 1등이 굳이 아니어도 저는 후배 오른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비하인드 썰 비하인드를 불러니까 너 상 아직 안 받았어. 아니 상 아직 안 받았어. 그거 안 할 거야. 누가 보면 오스카 주연상 받는 줄 알겠네. 비하인드 썰 푸세요 빨리. 네 갑자기 비하인드 그 오프라우스 열심히 찍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다 막 그런 것까지 얘기했네 라는 것을 네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비하인드. 아 그렇군요. 네. 아, 잘 들어왔을까요? 바로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네. 눈을 감고 사실상 뭐 상도 생겼는데 투표 방식이 너무 부시간이에요. 월요일 남자 제이 난 보였어. 네, 하나 두 오케이 투표가 완료됐습니다. 금요일에 남자 성훈 씨를 투표해주고 싶으면 손을 들으세요. 오케이 마지막 성훈 씨 투표 네 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손 내려주세요. 됐다! 이것만 까먹으면 안 돼. 까먹었죠? 네, 까먹지 않았는데 까먹지 않았는데 까먹지 않았는데 헷갈리면 앞에 가서 보고 오시죠.
1등을 공개하시죠. 드럼롤 플리즈. 시작은 선우 씨. 오 뭐야. 오. 난 약간 그게 있었어. 제이 뽑기는 싫고 나 뽑기엔 너무 양심이 없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전 저를 안 뽑았어요. 뻥치지 마요. 진짜 이제 들렸어요. 어떻게 진짜로 하지만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 진짜요? 뭐야 이 소리 들려 싫고.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상으로 가보시죠. 이번에는 이번에 신상입니다.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베스트 틱톡 상입니다. 베스트 틱톡. 저 나레이션 그런 것도 잘. 오! 아 이거 샤라우즈 오빠는 이거 사연인지 알아? 아 이거 반응 좋았지. 정원 이 박자 틀렸다. 지그지그 제일 좋아. 이거지 렛츠 고! 이게 제일 이거 조회수 봤어요. 네. 아 이거는 선배님이랑 찍은 거라. 이거 선배님이랑 찍은 거라. 선배님 너무 잘 찍은 거라. 나 세 개 다 틀렸네. 아무거나 이제 걸린다. 아 좋네.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유치원 저희와 맞았어. 야 그게 책? 막 이러고 있네. 아 세 개 다 했다. 어, 아무거나 1등해? 난 몰라. 바로 눈을 감았지. 또 선배님 안 뽑을 수 없는데? 가나다라 챌린지를 하신 투표를 해주세요. 오케이 지글지글 챌린지 손 들어주세요. 다음 쪽에서 목소리 들어. 세 번째 선배님들과의 하차. 이쪽에서 목소리 두 개 들어. 세 개인가? 네. 네 투표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중복 투표 안 돼요. 누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성인 성인 형님. 1번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2번 3번은 1 2 3 오케이. 지글지글 챌린지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선배님과 찍은 하차하지. 베스트 틱톡 상은 하차하지. 예. 맞지? 네. 가나다라 챌린지를 하게 된 계기거든요. 제이 형이 아니 하지마. 제가 원래 제이 형이랑 둘이서 가나다라 한다 했었거든요. 제이 형이 아,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예약해놨어. 맞아 맞아. 뭘 예약이야. 예약이요? 예약 오케이 하고 안 하다가 그때 제이 형이 녹음이었나? 갑자기 가야 돼가지고 하자. 희수 형이랑 저랑 제이 형이랑 찍게 됐어. 지그지그 찬. 와. 지그지그.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에이. 발음이 너무 좋아. 이거는 근데 성훈이가 되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기 전에는 그냥 약간 멋진 척 하다가 끼고 나서부터 이제 표정이. 진지. 오. 나름 계획 있었구나. 얼마나 찍었어? 예, 부분도 좀 한 다섯 번 정도 찍었나. 많이 찍었네. 많이 찍었네 생각보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것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비하인드가 굉장히 궁금해. 궁금하죠. 세븐틴 선배님과 하차하지. 네, 그게 원래 제가 혼자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먼저 올렸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세븐틴 이제 승관 선배님께서 미버스에서 그걸 보시고 아니 왜 혼자 찍었냐 같이 찍지 아,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셔. 아니야. 그, 아니 그게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내가 무대에서 먼저 찍었는데 내가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 아 진짜? 선배님들 애들도 같이 찍고 싶다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훈이가 해준 이마저 선호야. 연결해 주셨네. 성훈이가 그거네. 커넥팅. 이때 뭐야? 근데 그 뭐야? 뭐야? 카라 뒤에 올라갔어. 근데 이건 너무 내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빼주세요. 뭐야? 세 번째 이번에도 신상입니다. 신상상. 신상이요? 신상상은 뭐야? 바로 공원 패션 스타일이 Jeremy. Jeremy. 2022년 상황은 패션이스타. 패션이스타. 저 왔어. 소품의 스케줄을 양식이 공원 패션. 옛날 잘해봤네. NI. 야 니키 다 후보는 NIP 전체입니다. 아 진짜요? NIP 뭐야? NIP 옷을 제대로 못 봤는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다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 제대로 못 봤어요. 오 가죽 자켓. 제이 뭐야? 제이 없어요 아직. 제이 아 제이 제이 제이. 저기 뭐야 제이 뭐야? 진짜. 와 이거 근데 선우가 은근히. 저도 오케이 저 정했습니다. 저도 정했습니다. 저 정했어요. 제이크 형 팔이 두 개 있어. 오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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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우와 오 무서운데. 투표를 받아봅시다. 눈을 감습니다. 네. 니키를 뽑고 싶은 사람 지금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희승이 형을 뽑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제이를 뽑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제이크 형 아니에요.
제이트? 그러면 성훈이를 뽑으신 사람 들으세요? 나 아니야. 오케이. 저는 성훈이를 뽑으신 사람 한번 들어주세요. 선우를 뽑으신 사람 한번 들어주세요. 이름 떠주세요. 어, 알았어요. 앞에 노래. 앞에 노래. 발표하네. 누가 바로 앞에? 누구죠? 제이크야? 제이크입니다. 와! 대표. 근데 니키가 뽑혔어요. 내가 니키 뽑았어. 네. 근데 저는 정현이 패션이 너무 편한 것도 약간 생각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편한 게 신선한 느낌을. 사실 저는 좀 불편해. 신발이 너무. 이게 신발이. 아니 그리고 부츠 신어가지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슬리퍼를 안 줘요. 아니 원래 화장실 때 맨발로 가. 아니 그게 나도. 어 저도.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나 무슨 슬리퍼 신었어. 아 근데 저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도 뽑았어요. 머리 색깔이 내가 봤을 때 한번. 맞아요. 머리 색깔 진짜. 맞아. 좀 잘 어울려. 근데 저 옷 사러 갈 때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짧게 간단하게 그 패션의 약간 포인트나 가고 싶었던 룩. 아니 니키 자켓은 물론 금색 먹거리 하고 있었거든요. 짧은 거 가방에 여기 금색 아. 이거 그냥 골드의 포인트를 맞췄다 액세서리를. 네 맞아. 멋지다. 아 근데 저는 근데 약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요새 공항 나갈 때 약간 좀 멋있게 입고 나갔죠. 좀 꾸며보고 싶은 날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죽 자켓에 좀 약간 핏 맞는 그런 거에 구두에 그 가방. 오케이. 아 이거 실패했어. 아니야 그때 한참 오버핏에 너무 빠져 있었다 보니까 그냥. 아니 그때 원래 더 잘 입을 수 있었는데 그 날에 사옥에 새로운 바지가 왔어요. 자켓이었나? 딱 이렇게 맞춰 입으려고 딱 가져왔는데 입었는데 둘 다 별론 거예요. 맞아. 바꿨어. 중원 뭐가 나? 이랬는데 둘 다 별로여가지고. 그래서 원래 입고 가려던 자켓이 아니라 다른 걸 바꿨어. 그때 좀 처음 게 더 입었는데. 네, 저는 근데 그냥 청자켓을 근데 그 청자켓이 너무 예뻤어요. 핏이 너무 잘 맞았어요. 잘 샀어요. 그리고 그 제가 디테일이 딱 보자마자 샀잖아요. 제가 팔찌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니키가 반지도 하나 정말 주고. 근데 거기 독일에서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5만짜리인데 그거. 그 제가 밥 사주려고 했어요. 사주려고 했어요. 사주려고 했습니다. 사주려고 했다가 아니야. 내가 밥 얼마 많이 샀나. 네, 성훈이. 그냥 그 초록 자켓이 포인트였어요. 입고 싶었고. 블레이저가 나시 진짜 좋아하시던데. 근데 속에 나시 나시 입고 싶다 할 때 겁나 안 찍힐 벗어서 안 찍힐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처음이니까 그런 거 모르잖아. 난 그거 안 찍힐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이더라고. 오히려 아니 그 유튜브 버튼.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 좀 약간 뒤로 가면 안 돼? 아 근데 항상 살짝 제일 작고 이렇게 이거 네? 살짝 V자네요. 저희 V자로 저희가 V자 모양으로 오케이 됐어. 너 이렇게 좋다. 예 그러면 이제 정화의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완전 편하게 가려 했어요. 솔직히 첫 공항 그 가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편한데 그냥 청자켓. 편한데 편한데 항상 편한데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붙여지는 사람 희승이 형 나 괜히 멋부리다가 너무 불편해. 아니, 저도 불편했어요. 아킬레스 건 끝났어요. 볼 때 진짜 신었어요. 나도 이제 제가 보기 이제 점점 해외 스케줄 많이 하다 보면은 점점 편해져. 점점 편해질 것 같다. 제가 나중에 잠옷 입고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돼. 나중에 잠옷 희승이 형 지금 잠옷 입고 지금 촬영 간 때. 저도 좀 패션을 잘 몰라가지고 많이 신경을 좀 성장했어요. 맞아요. 썼죠. 저 때 제 처음으로 옷을 그렇게 많이 사봤어요. 많이 사보기도 했고. 그렇게 국가에 돈을 써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상은 베스트 코멘트 상인데 위버스 댓글을 재밌게 혹은 잘 쓴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 댓글을 2022년 2분기 베스트 코멘트 상. 오, 있네. 엔진밖에 모르는 수익한 장면. 엔진밖에 모르는. 와, 우와, 우와, 엔진. 언제까지 귀여울지 진지하게 고민 중. 언제까지? 성우. 대박 아기 고양이라고 인정해버린 고양이가 고양이네. 네가 맞습니다. 난 그게 있을 줄 알았어. 우리 체스 대결. 아 체스 근데 못했어. 저 재영이랑 했는데 재영 제가 끈질기게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냥 그래. 아니 우리 둘 다 잘 끝나지 않을 싸움을 해버렸어. 맞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하나 움직이고 이렇게 끈질기게 제가 이겼어요 그때. 어 맞아. 근데 그게 끝까지 갔으면 정훈이가 이기는 판이긴 한데 네, 진짜 나는 계속 근데 처음에 할 때 제이크가 너무 막 잘난 척을 해가지고 진짜 잘하는
나랑 비슷한 거야. 아니, 봐준 거야. 뭘 봐준 거야. 봐준 내가 두 번째 번 이겼잖아. 내가 두 번째 번 이겼어. 맞아, 얘가 이겼어. 두 번째 아, 이때 되게 이때 깔끔하게 이겼어. 깔끔하지 않았어. 깔끔하게 이겼어. 깔끔하지 않았어. 진짜, 진짜. 제가 한참 체스 했었어요. 아, 녹음 중 배우고 했었어. 아, 근데 그거 알아. 그러면은 바로 투표를 진행해볼까? 네. 니키, 니키를 향한 투표. 손 들어주세요. 아, 어떻게 해야 오케이. 네, 선우 씨의 얼마나 귀여워질 거야. 예. 투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마지막 오, 우리 정원 여이 정원이의 투표. 하나, 둘, 셋. 바로 수상을 하겠습니다. 정원. 아, 사실 뭐 예상했어요. 귀요미가 귀요미를 올려서 너무. 아니 근데 우리가 하도 정원이 뭐 고양이 이럴까 자기도 약간 라이팅 당했어요. 아, 아 그게 진짜? 제가 재형하는 것처럼. 뭐라지? 아직 안 당했다고. 이번에도 있었던 상입니다. Best Moment 상. 야 멤버 상. 상이 굉장히 많네요. 2022년 2분기 베스트 모먼트. 첫 대회 공연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한 독일 특파원 정원. 성훈 군이 콤보에서 나왔어. 진짜 아니 그럼 되게 깜짝이야.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안 나갔어. 와, 아 이거 이거지. 혼자 볼 수 있는 자기 고양이의 극단 귀여운 로망트 푸치 니키. 와 이거지. 아 이거지. 갑자기 급진지 못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코디팩을 봐. 저다 보니까 첫 커버 코디팩의 주인공 오늘 감고 투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아 비슷한 비슷한 바로 또 해볼까요? 하나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아 이거 정원과 성훈의 저 눈 안 감을게요. 웨일러 투표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내려주세요. 넘어가세요. 네 두 번째 니키와 고양이 아, 이거, 이거 좀 보고 하나 둘 셋 네 내려주세요. 네 그럼 희승이 형의 어플 아싸 엄청난 글 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영광입니다. 어 영광입니다. 영광골비 그거 별이 사준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 그만큼 많이 좋아주실지 몰랐는데 사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멤버들 솔직히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생각만 의지만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니키 씨가 나는 진짜 살면서 좋게 진짜 애기 고양이 처음 봤어. 나도 진짜 진짜 갓 태어난 고양이 처음 봤어. 귀엽더라고. 귀여웠어. 아 진짜 귀여웠어. 근데 진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안에 그 몸이 계속 꼬불꼬불해가지고 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상입니다. 이번 공백기의 엔로그를 저희가 했었죠. 맞습니다. 제 베스트 엔로그 모먼트 상입니다. 마음이야. 2022년 2분기 베스트 엔로그 모먼트. 오 멋있어. 나 좀 전자를 입고 마음껏 텀데 히스맨. 오 뭐야 이런 멋있어. 와 다른 사람인 줄 히스맨. 요즘은 우리만의 고스트 찍었어. 와 저건 사겼어 미쳤어. 야 웃긴 거야 하겠어. 이미 답은 정해졌긴 해. 이길 수가 없어. 오케이 바로 투표 가시죠. 아 어려운데? 첫 번째 희승이 형의 수트. 수트. 오. 두 번째 제이. 고맙다. 제스카. 아 이거 제이 형 우승이네. 왜냐면 너무 웃겼어. 아 너 너무 웃겨. 유튜브에 나가야 돼. 그럼 마지막 제이께 살면서요. 어 저건 제가 투표하겠습니다. 오? 어저께 같이 먹어야 되나요? 진짜 맛있어. 이건 내가 인정. 그 뭐지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어저께 안 먹었으면 안 찍었는데 어저께 먹어서 내가 알아버렸어. 아 맛을 알았어. 그 맛을 알았어. 아, 어떠신가요? 제 소감. 네. 찍어준 사람한테 감사해야죠. 그때 우리 잘 찍었어. 우리 나레이션까지. 내가 그 나레이션과 BGM을 같이 했어. 이거면은 거의 이거 저작권을 줘야 돼. 제작비까지. 그 여기 카메라만 여기. 카메라맨이 원래 힘들고 저희가 다 했을 때 엔로그에 나오는 수입을 우리한테 줘야 돼. 우리 소감 물어볼까? 어, 오케이. 소감 어땠어? 일단은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얘 진짜 뽀뽀하다. 뭔가 딱 봐도 인간극장 같아. 그 BGM이 BGM이 생각났어. 네. 제가 약간 감동 역할하고 이제 나레이션, BGM, 이제 음악 감동 역할까지 다 했고 이 카메라맨 연기자분 연기자 배우
네, 이제 선물의 주인공을 뽑을 차례입니다.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가자. 그러네. 오케이, 제가 봤을 때 선우 형 뒤에 제이나. 아, 나 제이크 있습니다. 저는 볼게요. 제이나. 제이요. 주인공은 드럼롤 플리즈. 오, 제이. 성우씨! 와! 사직서 제 본인 봐도 돼요? 자 그럼 그때랑 똑같아.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이 좀 더 낫네?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우리 것보다 좀 더 나아. 어떡해. 오케이 선물을 증정해 줄게요. 뭐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린 예약이 안 됐을까요? 급 상품권. 네? 아 상품권. 아 문화상품권. 아 진짜요? 아 진짜요? 10만짜리. 와 저희가 저희 저번에 식사권 아직 못 쓰고 있어요. 맞아요. 예약을 못 해요. 여기를도 가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총 6가지로 이제 엔하이픈의 2분기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근데 확실히 MC가 잘해줘서가지고. 아 진짜요? 네.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뭔 말인 것 같은데. 2분기가 정말 훌쩍 지나갔는데 3분기도 훌쩍 보겠죠? 네, 지금 티저들이 막 뜨고 있는데 오? 오늘 밤 12시 뮤비 티저. 오늘 밤? 자, 안 잤다? 안 드시면 안 됩니다. 티저 꼭 보고 자세요. 약속! 약속! 네, 그럼 지금까지 에어비였습니다.